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왜 이스라엘이 미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현지 시간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 지역에 로켓 100발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1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인지를 붙잡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하마스만이 아니었는데요. 같은 날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30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무장 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죠. 이슬라믹 지하드의 지도자인 지하드 알 나칼라는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이스라엘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들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약 4% 급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한국의 언론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유소의 기름값만큼은 항상 신경 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제작하게 되었죠. 하마스의 공격으로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인도 일부 사망 및 실종된 상태인데요. 미국 정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미국 시민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바이든 정부는 극우 성향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는데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일자 현재 미국은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죠. 전날 기습 공격이 있었는데 하루도 안 돼 성명을 발표하고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이스라엘의 문제라면 자기 나라의 전쟁인 것 마냥 재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런 미국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체 왜 미국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대체 왜 이스라엘을 위해 군대를 파견할까요?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이미 알려진 친미, 친서방 국가인데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에서는 2020년 2월 여러 국가들의 호감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을 74%가 긍정적으로 보고 25%만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도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처음부터 각별한 사이였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1948년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조지 마셜 국무장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인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정책이 실제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우리가 국가로 인정은 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딱히 도와줄 마음은 없어. 한번 거기서 잘 지내봐.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지켜만 보고 있을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너네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우리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에도 벅차거든. 1948년 당시만 해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요. 더 중요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보다 주로 터키와 그리스에 더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그리스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스와 터키 모두 외부적으로 소련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볼 때 이 지역의 요충지는 이스라엘이 아닌 터키였죠. 소련의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방법은 터키 이스탄불의 좁은 해협, 즉 보스포루스 해협을 틀어막는 방법뿐이었는데요. 만약 소련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얻게 된다면 소련은 미국의 힘에 도전하며 남유럽까지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잘 풀리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터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죠. 이에 질세라 소련은 아랍세계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유럽세계에 대한 아랍세계의 적대감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가 정권을 잡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당시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식민주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전투 중이었는데요. 동시에 레바논과 시리아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1956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세 나라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침공을 위한 음모를 꾸몄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군대가 수에즈 운하에 도달하면 수에즈 운하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명분으로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개입하여 운하를 장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한 나라의 심기를 건드리는데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거기까지만 해. 아직도 제국주의 시대인 줄 알아?
정신 안 차릴래? 이제 영국, 프랑스, 너희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끝난 지 오래야. 그만 깝죽거리고 조용히 좀 살아 이제. 영국, 프랑스가 이집트에 개입하면 할수록 이집트를 소련 진영으로 떠밀어 소련 이집트 동맹이 맺어질 위험이 있었는데요.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었던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결국 수에즈 음모를 중단시키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철수시키고 이스라엘을 1948년 당시의 전선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이처럼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다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스스로 국가 안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같은 국가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무기 공급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은 강력한 후원국이 필요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후원국은 미국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소련이었는데요. 소련은 이스라엘이 영국에 반대하며 나아가 자신들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는 국가라고 보았습니다.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했지만 이 관계는 곧 무너졌죠. 소련에 이어 알제리에서 여전히 전투를 수행하고 있던 프랑스가 소련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원조국으로 나섰는데요. 아랍 국가들이 알제리 반군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관심사는 아랍 국가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한 우방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항공기와 전차,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초 기술을 제공했죠. 하지만 1967년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알제리 전쟁을 종결하고 아랍세계와의 관계 회복을 추구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을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샤를 드골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랍국과 6.1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 프랑스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했죠.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가 없어 강력한 후원자가 계속해서 필요했는데요. 소련도 떠나가고 프랑스도 떠나갔네? 우리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국가 어디 없을까? 어라? 마침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잖아? 미국에게 접근해봐야겠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는데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 날로 악화되는 여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지율 감소를 걱정하던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은 한 줄기 빛이었죠. 과거 미국은 이집트를 대신해 수에즈 문제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 사회주의를 주장한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은 친소련 노선을 선택했는데요. 이집트가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적 압력을 견뎌내고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성공하자 아랍 민족주의, 아랍 사회주의가 아랍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는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아랍 세계는 단호하게 반미로 돌아섰죠. 서방 세계의 지배를 오랜 기간 받아왔던 아랍인들은 미국을 영국과 프랑스를 대신하여 등장한 새로운 외세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관계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고전하는 우리 미국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네? 꽤나 잘 싸우잖아. 그리고 어차피 아랍 세계에 퍼져버린 반미 감정을 우리가 막을 순 없어. 그럼 우리 미국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이스라엘이 우리 미국을 대신하여 아랍 국가들을 견제하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미국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시점부터 전략적인 이유로 미국은 이스라엘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국의 힘만으로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고 주변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세고 영향력 있는 국가인 미국이 자신들을 후원해주니 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변의 적들과 맞설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국가, 그 국가가 바로 미국이기에 이스라엘은 미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은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그 원동력은 바로 유대계 자본가들의 로비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현재 650만 정도로 전체의 2% 수준이지만 유대인들이 창업했거나 경영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은 엄청나게 많죠. 페이스북, 구글, 제너럴 일렉트릭, 엑소모빌,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스타벅스 등등 미국 기업에 대해 별 관심 없으신 분도 다 알만한 기업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창업한 기업이고 세계 4대 통신사인 AP, AFP, 로이터, UPI와 신문사인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방송사인 MBC, ABC, CBS 등이 모두 유대인들이 세웠거나 유대인들과 유대 자본이 소유한 언론사입니다. 할리우드의 5대 메이저 영화사는 거의 유대계 자본이 세웠으며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렇듯 미국과 전 세계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디어 매체의 상당수가 유대계 자본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교육, 의료, 금융, 그리고 문화계까지 유대인의 영향이 끼치지 않는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즉 미국의 핵심 동력에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 이스라엘이 왜 미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는 우리 한국과도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유가가 반응하니까요.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었습니다.